무거운 본체를 끌고 다니는 이른바 동그리 청소기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.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무선 청소기가 최근 시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시장 점유율이 이를 보여주는데요. 2013년 3%에 불과했던 무선 청소기 시장 점유율은 현재 36%까지 늘었고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입니다. 영국 가전사 다이슨이 주도했던 무선 청소기 시장에 국내 가전사가 잇따라 추격하고 있는데요. 6월 LG전자에 이어 삼성전자도 오늘 무선 청소기를 처음 선보였습니다. 청소기 가격은 최저 약 80만 원에서 130만 원에 이를 만큼 비싼 편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끄는 것은 무엇보다 가볍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. 무게가 2kg대로 가볍고 모터가 손잡이 부분에 위치해 있어 장롱 위나 소파 아래 등 손이 닿지 않는 곳도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무선 청소기의 최대 단점은 작동 시간이 짧다는 점이었는데요. 한 개의 내장형 배터리가 적용돼 배터리가 다 되면 다시 충전을 해야 했습니다. 하지만 최근 나오는 무선 청소기는 스마트폰처럼 교체할 수 있는 두 개의 찰착식 배터리를 적용한 게 특징입니다. 배터리를 갈아 끼워 한 번에 최대 80분 동안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. 초창기에 비해 흡입력도 대폭 개선됐습니다. 기존 무선 청소기의 흡입력은 115W에 그쳤는데 최근 출시된 제품들은 흡입력이 140에서 150W로 유선 청소기와 비슷한 수준을 갖췄습니다. 유선에서 무선으로 청소기 시장 재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가전 유통업계는 연말까지 무선 청소기 시장 점유율이 50%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 뉴스였습니다.